47일째 계속된 장마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과 관계당국이 힘을 합쳐 복구와 구조활동에 애를 쓰고 있는 이때 온라인에서 정부 여단을 비판하는 허위정보가 유통되고 미래통합당에서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등 재난 피해도 정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홍수와 산사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MB 때 섬진강도 했다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는 등 4대강 예찬론을 다시 들고 나오며 수해마저 정부 비난의 소재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홍수 가뭄을 예방한다며 22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4대강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3년과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사업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사전작업 성격이 크다는 결론이 내리진 바 있습니다. 4대강 본류가 아닌 시천, 지류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홍수에 4대강 사업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당시부터 환경장치 등은 지류 지천 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22조 원의 예산으로 지류 지천을 정비했다면 홍수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막동강 본류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둑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수압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산사태 홍수로 3회 터전을 잇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4대강 예찬론의 낡은 레코드를 들며 재난 피해마저 정쟁화할 것이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